네, 보장을 시원하게 받으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시청자님 보험에 꿀을 넣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꿀이요? 네, 꿀이요. 아니, 양궁업자도 아니신데 어떻게 넣어드려요? 이게 보험의 큰 수술부터 네. 작은 수술까지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몽땅 보장받을 수 있는 네. 보험의 꿀 중에 꿀, 네.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아, 수술비 보험이요? 그러면 왠지 글자 그대로 하면 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수술비 보험은 말 그대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 정해진 수술 진단금을 받게 되는 보험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담낭 전체수술을 받기 위해 2박 3일을 입원하셨고 네. 총 병원비는 180만 원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실손보험에서 150만 원을 받으셨고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드린 수술비 보험에서 80만 원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병원비는 180만 원을 냈고 네? 보험금을 받은 거는 230만 원이니까 손해본 건 아니겠죠? 거의 뭐 50만 원 정도 맞죠? 이득을 본 거잖아요. 너무 잘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이렇게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걱정이 되긴 해요.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님 분도 아, 나 건강검진 받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 하실 텐데 만약에 안 받으셨다면 우리 시청자님 주머니에서 우리 사연의 가계부 주인공님 주머니에서 다 나와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마도 이 실손 보장을 제외한 돈을 다 이 시청자님께서 감당을 하셨겠죠. 그래서 보험은 작은 병부터 중증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실손 보험이고요. 네. 그 다음은 바로 이 수술비 보험입니다. 실손 보험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수술비 보험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수술비 보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수술비 보험의 특징 첫 번째 반복 지급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반복 지급 주고 또 주고 또 받고 또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네. 보험의 진단금 같은 경우는 처음 1회만 지급을 해주게 되는데 네.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수술을 3번 받든 5번 받든 10번 받든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요.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도 반복 지급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계속 나옵니다. 와. 예를 들어 제가 올해 대장 내시경을 받고 대장 용종을 제거해서 보험금을 받더라도 2년 뒤에 또 대장 용종을 제거해도 보험금이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단 약관에 따라서 이 같은 질병으로는 1년에 1회만 보상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연령에 상관없나요? 70, 80대 우리 부모님도 가입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수술이란 수술은 거의 다 보장받고 연령도 네. 상관이 없습니다. 아, MC님, 네. 혹시 40대, 50대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받으시는 수술이 뭔지 아시나요? 40대, 50대, 일단 저희 어머니는 60대 중반이신데 백내장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에 속하는데요. 백내장도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제왕절개 수술은 물론 치액, 뭐 디스크 수술, 맹장 수술까지 그다음 시청자님께서 받으신 담낭 절제술까지 다 보장이 됩니다. 보험금은 당연히 수술할 때마다 지급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이 백내장 수술을 해서 네.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올해 척추 수술을 하면 또 보험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와, 가지고 있으면 진짜 효자 노릇 톡톡히 할 수술비 보험 꼭 갖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빨리 준비할수록 수술비 보험도 보장 측면에서는 유리할까요? 네, 많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직 놀라시기는 너무 이릅니다. 그래요? 그럼 더 있어요? 수술비 보험의 특징은 이게 네.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반이셔서 혈관질환 진단금을 더 넣어드리고 싶어도 최대 한도인 1,000만 원까지밖에 못 넣어드렸는데요. 그래서
수술을 하실 때마다 추가적으로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혈관질환 수술비 특약도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 보험이 있으면 부족했던 진단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혈관질환 수술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3대 질병 평균 의료비가 암은 3천만 원, 심장질환은 4천만 원대, 뇌혈관 질환은 무려 5천만 원이 되는 큰 치료비가 됩니다. 근데 내가 받는 진단금은 최대가 3천만 원이어서 더 한도를 늘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금만으로는 수술비를 메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단금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렸던 네.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심장 질환 특약 같은 경우에는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고 네. 가입 한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많이 넣어드리고 싶어도 천만 원까지밖에 못 넣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 이럴 경우에 내가 혈관질환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 네. 그러면 천만 원 정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네. 그래서 특히 40대, 50대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혈관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 꼭 진단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권해드리는 혈관질환 수술비 특약도 함께 준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와, 수술비 보험 진짜 너무 매력적입니다. 저도 진짜 가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매력적인 수술비 보험 왜 항상 이제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이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50대가 많이들 하시는 수술에 속하고 또 수술비가 또 비쌉니다. 스텐트 삽입 한번 하는데 2,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3, 4번만 해도 네. 1,000만 원이 그냥 깨지겠죠. 이럴 때 종수술비 특약이나 이 뇌혈관 질환 특약이 있으면 보장이 다 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걱정되시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나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혈관 질환은 진짜 나이가 드실수록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만큼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또 문제가 시작이 되죠. 이 보험료 말입니다. 보장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장을 든든하게 하면 보험료도 올라가잖아요, 솔직히.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네. 필요한 보험료는 한 5에서 6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네. 이 상해 수술비는 1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는 20만 원, 그다음에 종 수술비는 30에서 최대 1000까지,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지금 연령대 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빨리 가입해드려야겠어요.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해드리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5, 6만 원으로 다양한 질병을 수술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수술비 보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낭 절제술이 2박 3일 동안 입원해서 수술하고 나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네. 그래도 80만 원이나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네. 시청자님이 앞으로 또 수술을 받으실 경우에는 수술 진단금이 또 나온다는 거죠. 너무 좋잖아요, 진짜. 받고 받고 또 받고.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받고 받고 또 받고 계속 받고. 아니, 근데 이 수술비 보험 지금 저희가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분명 유의할 사항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물론 있는데요. 네. 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때는 네. 앞서 말했듯이 이 종수술비 특약을 필수로 넣으셔야 됩니다. 종수술비요? 이거는 아까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종수술비는 앞서 얘기했듯이 작은 수술은 보험금을 적게 주고 심각한 수술은 보험금을 많이 주려고 만든 겁니다. 예전에는 이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을 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손해보험사 종수술비를 가입하실 때는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겠죠.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무료 전화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로 100원의 이용료와 함께 문자로 사연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건강검진 받기 전에 실손 딱 하나만 갖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님께 저희가 준비해드렸던 진단금이랑 수술비 보험으로 보험금을 잘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뿌듯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가 봐요. 맞아요.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큰 병 없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보험 점검의 마지막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으신 겁니다. 만약에 병원 다녀온 후에 보험 가입을 했다라면 보험 가입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가입이 돼도 비싸게 아마 보험을 가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만, 주식만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도 타이밍이 중요했네요. 맞습니다. 네.